집중적으로 딱 보면 시간이 그냥 후딱 싸게 싸게 금방 가버리잖아요. 아멘.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한 여기 40, 50분 설교하면 다른 설교 5시간과 같이 내용이 많잖아. 이게 엑기스만 주니까 집중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 받고 기도하다가 축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고 십자가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이봐. 축복 받으러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뭐 헌금 얘기 나면 놀렐루야 뭐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죠? 참 잘해요. 여기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분이 싫어하는 건지 뭔지를 알으라고 7시에 설교하다가 은혜 받았죠? 그래서 못다 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와, 더, 먼저 이 단어를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거. 아멘. 자, 베드로 와 유하니 하나 되라. 맞습니까? 뭐 하는 데 하나 돼? 쑥덕거리고 남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일에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교회 안에서요, 영적 일에 하나 되는데 끼리끼리 모이고 참 신기하죠? 교회마다 보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가보면 꼭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주 무슨 파리는 무슨 파리, 무슨 파리, 무슨 파리 이렇게 꼭 그렇게 붙어서 밥 먹더라고요. 쑥떡은 쑥떡끼리, 찰떡은 찰떡끼리 아주 어쩌면 그렇게 붙는지 몰라. 왜 아멘 안 하시나 몰라. 아, 참 묘하죠? 참 묘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돼. 뭐 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가 돼야 돼. 믿음이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 금과 은보다 예수가 더 좋고, 최고가 예수고,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능력만 나가면, 그분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평생 거지 노릇, 평생 병신 노릇, 평생 남의 신세 앉아도 살게 만들어졌잖아요. 미문의 안진뱅이 보세요. 돈몇푼 던져봤자, 그거 먹고 내일도 또 와서 거지 노릇, 내일도 남의 신세 지고, 내일도 병신 노릇하고, 그러고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근본 문제가 다 해결버려. 그 다음날부터는 거지 노릇 할 필요가 없어. 병신 노릇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신세 질 필요가 없어. 누가 어부다 놔야 거기서 구걸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니까. 뭐가 들어갔더니 예수가. 우리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예수만 있으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래서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도 주님한테 너 속썩이는 사람아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여튼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몇 분이셨어? 여기 왜 왔나 몰래.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 가면 여기 와서는 강사님 그러지만 우리 교회 가면 나도 따님 목사란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맞죠?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은 몰라.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몰라. 자기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비칠 때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해봐요. 은혜 왜 여기 왔어? 왜 왔니? 왜 왔어? 그럼 물어보라고.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 나병 고치려고요. 나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나요, 은사 받으려고요. 나요, 가족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게 뭘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사울이 뭐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왜? 교만할 만해. 왜?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부자예요. 명예와 권세도 대단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에 심주고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머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이제는. 어머나 죄인 중에 괴수네. 어머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분토보다도 못한 거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제부터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목사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보면요. 저기는 아닌 것 같아도 아멘이 안 나온다. 99%는 맞아요. 제 생각이. 99%는 목회하면서 보면 교만이 와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아멘 잘해요. 아멘 잘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건강도 물질도 또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교만 떨 것도 없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거지가 돼도 시험 들 것도 없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아멘 해봐요. 아무리 수천억을 벌었어도 교만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 보면요. 아멘 안 하고 속으로 아멘 한다고 하는 거 겸손한 것 같아도 굉장히 교만해서 그래요. 아주 교만해요. 아주. 이건요. 진짜 목사로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아닌 줄 알지만 교만해서 그래요. 아멘. 겸손해지면 아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면 몰라요. 다음에 속으로 하는데 나도 속으로 설교하는 거지 뭐 눈으로 보면 모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올 거야.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요. 기도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 먹었나요? 다 내 형편사정 아시고 내 원하는 거 다 아시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게 부르짖으라니까 다 하나님이 아셔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요. 아멘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자가 축복받아.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성경에 기도해라 하는 말은 다 알지만 기도해라는 말은 축복 주겠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성도가 누구냐 여러 가지 대답하겠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천국 백성, 뭐 하나님의 자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심도 있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누구냐?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가.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존심 버리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시편 138편 간구하는 자마다 다 응답하시겠고. 성경에 다 나와요. 기도하라고.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속으로 기도한다고 알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낮에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안녕 끝났어. 밥 차려놓고도 두리번 누구 볼까봐 안녕.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봐요.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르고 와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냐 하니까 그런 데가. 그런 데라니 교회 가는데. 뭐가 이렇게 부끄럽냐고 예수 믿는 게. 그러지 마세요. 떳떳하게 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쫙쫙 아, 이러고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라 근심해라 수줍어해라 그런 말 어딨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나 지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하는 말은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세워요? 장양이 목사 앞에 나왔으면 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저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고 뭐 부자도 많고 뭐 다 있겠지. 그러나 장양이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 아주 불쌍해, 그냥. 자기는 그냥 아, 자존심 살리고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불쌍해. 한 두 명이 그래, 지금. 두 명이.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요, 그게 뭘. 자기 무슨 너냐, 그러고 앉았어. 참, 뭐 너냐. 그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때문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지금 약속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때문에. 매사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그 짓고서 망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을 따라 합시다.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면 더 좋아요. 덕분에라는 말로.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거지 같은 사러가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것 덕분에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가난한 덕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 덕분에, 실패한 것 덕분에 내가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은요, 예? 하, 진짜, 예? 남편이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뚝 부러졌어.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이거 웬일이야 도대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를 핍박하고 지옥 가게 생겼잖아.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뚝 부러지니까 그러더래요. 야! 네 목사 어디 갔냐? 이럴 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목사가 무슨 지봉이냐, 지가. 그래도 참 그 부인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내가 갔어. 갔어. 두 다리가 부러졌어. 그거 썩는데야. 그래서 이게 붙을 확률이 50%고, 썩어서 이게 여기 이게 잘릴 확률이 50%래요. 내가 겁을 줘버렸어. 근데, 아, 그러니까 목사님 오라겠죠? 그래. 아, 그래요. 내가 기도해주면 이게 안 썩을 것 같은데.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안 하면 나 가 그냥. 아, 기도해줘봐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붙을지어다. 내가 물어볼게. 안 썩고 붙었게. 그렇지. 안 붙었으면 내가 이 얘기 꺼내지 않지, 아예 그냥. 아, 그래서 예수 믿었어. 잘 들어요. 이런 예화 드리려면 끝도 없어. 얼마 전에 강남인가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니까 신우회장이래, 자기가. 장로가 됐어. 그 어쩐 일인가 와보시면 안 돼.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를 드려줬더니, 세상에, 오랜 옛날에, 옛날에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서울에서. 아,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경찰관이요. 아주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요게 유치장을 근무했어. 수사과 근무해가지고, 수사과인지 무슨 뭐 강력배인지 하여튼. 그러는데 누가 범죄장 하나 돌아가지고, 콩밥 먹어라 이놈아, 이렇게 죄 짓고 사냐 이놈아 하면서 철장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물을 딱 닫는 게, 이 손가락도 낀지도 모르고 달라갖고 지 손가락이 잘라서 떨어졌어. 이게 달랑달랑 뜨니까, 아이고 내 손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요. 이 꾸몄는데, 이게 의사가 딱 보니까 이게 붙을 확률이 있고, 이게 안 붙으면 이거 여기까지 잘려야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자가 부인 집사 보고, 야, 네 목사 뭐 하는 거냐, 이런 자로가. 근데 갔어,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게 내가. 그래서 이거, 나도 그래서 또 쏘먹었어. 이거 잘라주면 이게 60%가 잘라진대. 이게 안 붙는데.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목사가 기도하면 이게 붙는데, 이게.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데야. 그래서 기도해줬어. 아멘. 아멘 왜 안 하시나 몰라? 그게 붙었어. 예수 믿어. 그분이 장로 돼갖고 경찰서에, 강남에 세상에 신우회장까지 하고 앉았더라고. 그 옛날에. 그래서 옛날 생각 확 펠라다가, 아유 내가 참았어 내가. 아멘 해봐요. 그게 하나님은요, 오히려 손가락 잘린 것이 감사하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뭘 보면 아냐면, 감사를 보면 안 돼. 뭘 보면 안다?
감사. 감사도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말로 떠들지 마요. 누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말꾼 되지 말라고. 말꾼 참 무섭다고. 사기꾼들은 100%가 말꾼이라고. 말꾼이 아니면 말재주가 없으면 사기를 절대 칠 수가 없다고. 이단들의 특징은 말꾼이라고. 아멘 해봐요. 말꾼 만들어서 교회 파송하는 거예요. 말재주 당연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아멘 해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말꾼들이 영적 사기를 친다고요. 그 말 조심하라고요. 같이 우리가 물어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아멘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나 믿음 좋다. 내가 교회 믿음 있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도 조심하라고요. 이걸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감사만 보면 알아. 그냥 형통할 때 감사해. 형통할 때. 아, 내 자식 합격시켜서 감사하고 아버지 병 고쳐줘서 감사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소리예요. 이거. 그 믿음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건 초신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조금 잘하면 수시로 감사. 수시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소풍 가셨나? 어떤 분은요. 권사가 됐는데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세상에 생일이 없어, 군사가. 아, 생일 없는데 남편도 생일이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생일이 없고, 아주 신기하대, 생일이 없대.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생일 없는가 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열람을 했더니 생일이 쫙쫙쫙 다 있더구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생일 돌아오면 잔치단지 벌려니 케이크나 잘라먹고 여행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고 부모님 생일이라고 뭐 1,000만 원 들여서 여행 보내고 그 짓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자기가 똑똑해서 건강한 줄 알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내가 목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예화 하나 들을게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쌓고 열심히 하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갖고 바이어들이 막 줄을 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생기니까 이게요, 막 저 최고급 애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각 너무너무 바이어들이 막 주문 오니까 그 사람들 놓치면 안 된다고 주일 비고 골프 치러 다니고요.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지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올 게 왔어. 아, 1년에 한두 번 나와.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들이 부인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람 입에서 딱 그러죠. 그거 병원이지? 깜짝 누가 얘기했대요? 아, 뻔한 거지. 병원 아니면 전화할 리가 없지 나한테. 그거 중환자실이지? 어떻게 아세요? 달려갔더니요. 잘 들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아멘 좀 안 하세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못 깨난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젊은 사람이 이게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될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 줄 알았겠지. 그런데요 나는 거기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똥똥거리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사망하고 죽었어요. 6개월 만에 죽고 났는데 그날 죽은 날부터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돈을 잘 버리니까 받을 게 너무 많은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받아야 할 사람들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부도나고 쫓겨나고 아파트고 뭐 승용차고 다 날아가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지금까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예수도 안 믿나 봐. 믿을 것 같으면 벌써 지금 몇십 년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회 다니고 신문 나고 뭐 예? 그러니 강남 금식기도 신문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 나를 보면 찾아올 텐데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예수를 버렸는지 같이 죽어버렸는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비극이지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돈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들도 운명은 재천이라 그래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깨달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 오늘 낮에 되겠죠.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 아무도 못 건들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말이요. 하루아침에 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떻게 돼요? 안 지켜주면 모든 게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걸 아셔야지. 예? 자기가 잘나서 1년을 보내고 생일이 다 돌아온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떤 분이 그럽시다. 목사님 신분 보세요. 막하면서 막 호도가 떨고 왔어. 이게 뭔데 이봐요. 사건 봐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이거 세상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요. 막 그런 거예요.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한두 건이야 사고가. 여기 보세요. 한두 건. 아,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요 이 비행기 사고 나서 막 다 죽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비행기 안 타고 다닐까 봐요. 그럼 못 타고 다니냐? 기차 타고 다닐까요? 기차? 얘놈아 대구 가다 기차가 두둥만 나서 다 죽었다 이놈아. 그럼 버스 타고 버스 성수대교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은 것도 모르냐? 아 그럼 못 타고 다니란 말이야. 배 타고 배? 얘놈아 신안 앞바다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었어 이놈아. 아 그럼 걸어가야지. 걸어가 서울역 뒤에 거기 막 폭발, 뭐요?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지나가다 다 죽고, 익산의 모현동에 그냥 역전이 폭발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 다 죽었어, 이놈아. 아, 그럼 어떡해요? 아유, 백화점에서 세상에 아이쇼핑이나 아이쇼핑? 3분 백화점 그냥 다 무너졌어, 이놈아. 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래서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139편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 대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왼손을 모르게 왼손이 아니 오른손을 모르게 힘들어도 건축원금하고 이거 다 주님 아셔요. 여기 쳐다보세요. 잘 들어봐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칠배나 뜨거운 불물불 속에 집어 전진다고 해도 배신 안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칠배나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쳐놨어. 그러면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모르토란 안 끄실려. 하나님은 다 아셔.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아신단 말이야. 야, 네가 나를 지키고 배신 안 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즉각적으로 전능성을 발휘해서 지켜주더라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 중단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굶겨나갖고 그냥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사자 입이 한 봉해갖고 아마 내가 상상을 해볼게. 사자가 어머나 내가 한 달 동안 굶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왔는데 먹어야 될 고기가 있는데 못 먹겠네. 이거 왜 이런데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이 아셔. 네가 나하고 속삭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여기 들어왔구나. 그걸 아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자 입을 봉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중상모략했던 총리 방백들을 집어쳐놓았어. 다리오 왕 때요. 다리오 왕이 집어쳐놓더니 똑같은 사자인데 어머나 왜 떡이냐 해갖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 뼈까지 씹어먹었더라. 내 말 아닙니다. 같은 사자인데 어떤 자는 못 건들고 어떤 자는 뼈까지 씹어먹고. 아멘이 출장 가셨어 지금? 할렐루야. 네?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할 얘기가 없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세상만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세요. 감사할 줄을 몰라. 자기가 잘, 여러분 겸손이 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겸손이요. 아, 내가 집안 잘 만나서 내가 금수저라. 그건 교만 덩어리. 하루아침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요. 아멘. 망하는 비결이 교만이요. 교만은 목에 힘주는 것만 교만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가 잘나서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 덩어리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는 거예요. 지가 벌어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꼴을 거의 못 봤어요. 저희 교회도 생각지도 않은 가난한 자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건축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지, 부자들이라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지, 돈 갖고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이해가 돼요? 절대적인 거 이거요. 여러분 제 말 잘 보고 교회에서 보세요. 분위기를 보세요. 절대 돈 있다고 헌금하고 돈 있다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박이 터져서 간증거리가 나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 말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귀한 우리 원장 읽어주신 말씀이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위로가 뭐요? 때가 되면 주는 축복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끝.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 형통의 복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도요,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아, 저 자는, 야, 내가 저 자는 건강 주면 건강 가지고 전도 참 많이 하고 내 자랑 많이 하겠구나. 그 사람 안 죽어요. 건강 확 줘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요.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써먹으려고 하니까 건강 주는 거고요. 야, 저 자는 물길이 생기면 무조건 주를 위해서 건축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주의를 쓰겠구나. 그냥 사업에 대성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사용 가치 있는 사람을 살려줘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 또 하나가 있어요. 얘기할까요? 할까요? 내가 포항 소망교회, 교회 이름도 내게 해줄게. 김원주 목사님, 장로교 통합 측인데요. 그 교회를 세 번째 집회를 가는 날이었어.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몇 번째? 근데 부흥회를 가려고 마지막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졸기를 안 해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아봤어.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차만 타면 자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타서 잤어. 자고 일어난 거 보니까 한 시간이 넘었는데 비행기가 공중에 있는 거야. 안 내리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모든 비행기 국내는 한 시간 더 걸리지를 않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 그때 깨달았어. 잠자는 바람에 나만 편안했고, 아, 잠 안 잔 것들은 전부 초죽음이 됐더라. 얼굴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근데 나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런가 궁금했더니 방송이 나오더라고. 기장이 아우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보려고 했다는 말은 비행기가 고장 났다는 얘기 아니야. 아 진짜 가슴이 철렁하대. 목사인데도 인간인가 봐. 철렁하대. 그런데 안 된다고 날개 쪽지가 고장 나가지고, 날개 쪽지가 이렇게 비행기 내릴 때 보면요, 날개 쪽지 쫙 핍니다. 아, 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속도를 제한시켜요. 내릴 때. 이게 안 펴지면 그냥 쫙 밑으로 가가지고 속도를 들, 저기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때 포항 비행장이 짧아요, 활주로가. 그때 당시는. 그래갖고 빙빙빙빙 고쳐보려고 돌다가 안 되니까 김포공항으로 해항하든지 저기 울산 비행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김포, 김포, 김포가 제일 안전하니까. 근데 나 혼자만 울산 그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죽을지도 모르고 여놈이 제일 안전한 김포로 가자는데 나 혼자만 김포한 것은 그때 사명이 뭔가를 무서운 걸 알았어. 내가 만약에 김포로 돌아가면 그날 저녁부터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울산으로 가면 총알 택시 타고 1시간 40분 달려오면 그날 늦게도 설교할 수 있잖아. 뭐 아멘이 출장 가셨나? 나는 그때 나도 모르는 새 나오는 말이 울산 그래버린 거예요. 부흥회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울산으로 가는 거요. 그 내 말 듣고 울산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기름이 뚝 떨어져갖고 김포까지 갈 기름이 없대요.
아,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그거. 내 말 듣고 그리 간 줄 알았어, 나는 착각하고. 근데 이제 울산 이제 내리려고 그러는데, 뭐 한 15분이면 가잖아, 10분이면. 이제 내리는데 딱 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위험할 때요. 딱 앞에 의자 잡고 고개를 처박아야 된다 하더라고. 다들 버들버들 떨고 이러고. 나도 버들버들 떨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지요. 나 지금 어디 가는지 알지요? 부흥에 가요. 여기서 잘 내려야 총알택지 타고 가서 부흥에 해요. 그 소망교회 거의 한 2,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랑하러 가잖아요. 나 이쁜 짓 하러 가잖아요. 이쁜 짓. 나 죽으면 손해지요. 그러고 해치는데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야.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이 오는 거야. 막 기쁨이. 그리고 착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딱 툭 떨어지는데 하는데 바다로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들어갔으면 이 얘기 안 하지. 내가 죽었지. 여기 못 오지. 딱 섰어요. 그때요 그 많은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냥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심정이 감사가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그놈들을 쳐다보니까 아, 약 올리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놈들이. 그래서 내가 버뜩 일어나 갖고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려고. 야 이 새끼들아,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이 새끼들아. 나한테 감사해 이놈 새끼들아. 감사, 예, 감사. 그때 당시 이 기도원만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예, 강남 금식기도원에 십자가교회 건축한다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 사라졌으니 건축금 1억씩 해 이놈 새끼들아. 그렇게 하려다가 미쳤다가 막가 속으로 하고 그냥 내렸어. 그러고 총알택시 타고 교회를 갔더니 밤 9시 45분이야 담임 목사님 김원주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그러다가 15분 동안 설교하고 마쳤는데 첫날 최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이 사건을 꺼내려고 예화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한 1, 2년이. 어떤 분이 전화가 따라락 누구세요? 목사님! 뭐요? 들어봐요. 목사님 옛날에 뭐 소방교회 집회 왔을 때요. 나 죽으면 손해지요. 그렇게 하셨죠? 어, 그렇지. 그게 생각이 났대. 왜냐니까? 우리 남편이요. 암인데요. 암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은 죽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우리 남편 죽으면 손해지요. 그랬대요. 아, 그런데요?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 남편 죽으면 손해가 아니라 네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그러더랴. 나보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굉장히 곤란하게 그런 전화를 해. 그래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었대요. 한 달 만에. 내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손해일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헌신자가 몇이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나오니까 떠오르는 얘기 또 간증 하나 할게요. 할까요? 할까요? 내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여자 집사님인데 신문인간이 됐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6개월 동안 이게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나는 바빠서 신방도 못 갔는데
들리는 소리가 부역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가족회의를 한대요. 그게 뭐냐니까 산소 마스크 이걸 띄자는 가족회의래.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로 연명하다가 식물인간 됐으니까 이거 띄자는 말은 이제 초상치료라는 얘기예요. 너무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제가 달려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그래도 미션이라 기도 목사님들을 마지막 임종할 때는 들어 보내줘요. 그래서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말합시다.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모아도 축복기도 할 때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무리 길어봤자 안수할 때 솔직히 1분 안 넘어가. 맞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런데 나도 몰라요. 딱 얻는 순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목에 평생 있는 사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죽으면요 안 돼요. 아버지 이자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예요. 이자가 내 목에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너무너무 도와줬던 자예요. 왜 아멘 안 해? 힘들 때요 밥도 사주고요 힘들 때 등록금도 줬고요. 잘 들어요. 이자가 있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나가는데요 남들이 그래요. 이게 손을 얹었는데 한 시간 동안 이게 손을 얹었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버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거 뛰면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줘요 좀 살려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살려줘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평생 있는 간증입니다. 갑자기 한 시간 됐는데요 눈물이 있는데 꿈틀거려요. 살았어요 없어요. 내 복회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목사의 마음도 감동되는데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저자 죽으면 손해요. 저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갖게 해주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자가 돼서는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너 때문에 머리 다 뽑아졌어 이놈아. 너 때문에 너 손해가 아니기는 뭐 손해. 야 네가 없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자가 있다. 하나님 저자 자 제주도로 이사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강남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냥.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아멘. 예?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딱 손대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물고기 두 마리 볼듯 다 덩어리 갖고도요 그 3만 명 이상을 먹이도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 이해가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면 바람에 나는 훅 교화 같은 거예요. 시편 1편 있잖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방장 떨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11시도 오시고 아멘 안 하시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귀가 안 마르게 하고 그 행사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지 멋대로 고집대로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목에 심주다가 바람에 나는 훅 교화가 뜨다. 오늘 이런 자가 되지 말라. 믿어지면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어째서 이렇게 감사할 줄 몰라요. 응? 감사해야지 감사. 성경에 보면 불평, 불만은 원망은 마귀가 춤을 추고요 감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네. 이걸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봐세요.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었어.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무덤에 시체 묻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끝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어떻게
감사하나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감사할 일이 아니요. 왜 아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친구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가까운 사이예요. 뭔가 친밀해요. 뭔가 주님과 정들은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라. 잘 들어요. 그런데 왜 친구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지 성경에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아멘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올 때까지 좀 놔두시지 왜 데려갔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 죽은 자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한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왔잖아. 나는 이걸 보면서 맞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감사했더니 아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요. 어려움 속에서 더 감사하세요. 감사란 말이요. 그래서 3단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감사. 아멘 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3단계가 뭐냐 거꾸로 할 뻔했네. 따라합시다. 곤고할 때, 환난 올 때 더 감사하자. 이게 3단계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뚝 부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병원에서 챙챙 감아갖고 다름했는데 목사가 신방 갔더니요 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금까지 주더라고요. 자, 조심하시지. 진짜 이 교통사고에서 두 다리가 뚝 부러져갖고 뭘 감사냐 했더니 아니에요. 지금요 의사가 금방 왔다 갔는데요 세상에 두 다리가 부러졌지만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머리가 안 다치고 끄떡 없대요. 감동이 안 됩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미끄러져 넘어가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갖고 뇌출혈로 세상에 머리를 뽀개갖고 피를 닦아내갖고 쨍쨍 감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신방 갔어. 두 번 수술했대.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아 그런데 어떤 사람 같으면 이 재수 없는 교회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럴 건데 내가 딱 갔더니요 하나님께 감사해. 시끄러워요 할머니. 조심하시지도 맞아갖고 뇌출혈로 두 번이나 뽀개갖고 머리가 쨍쨍 감아갖고 뭐가 감사하네. 아니에요. 금방 목사님 금방 의사가 왔다 갔는데요 머리만 다쳤지 생명은 지장 없대요. 안 죽는데요. 한 10년은 넘게 더 산대요. 감동이 안 됩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거야. 여러분 흔들어 봐야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멘.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키의 원리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없이 자빠져요. 아셨습니까? 알곡은요 홍구멍 낼 때 가까이 와요. 아멘. 진짜요 책망을 할 때 그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조금만 혼내주면요 입이 두 자 나오고요 전화통이 귀신통이 돼가지고요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진짜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 자기를. 그러나 조금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별 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도와줘요. 아멘. 진국은 안 그래요. 예? 혼날 때.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1장 5절에 주의 종은 판결권이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 책망하지만 솔직히 나도 목회하지만 책망거리가 있는데도 혼 안 내주는 사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줄까 알려줄까? 그 사람은요 잘 들어요. 그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 벌집이라 한 건 들어요. 뭐라고요? 벌집. 조금만 혼내주면 벌떼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을 혼내주는 건 좋지만 절대 벌집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성경에 보면 쭉정이가 가라지가 무서워서 안 건드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래. 왜냐하면 알곡 다칠까봐. 무서워서 놔두는 게 아니라 알곡 다칠까봐. 아멘 해봐요. 저도 목회자지만 착한 성도들 다칠까봐, 시험 들까봐 가만 놔두는 분이 많아요. 중직들도 있어요. 가만 놔둬. 근데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하는데. 언제? 추수 때.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 속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을 뽑아서 곡간에 쌓아두나니 천국으로 보내는 거고. 여러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벌집이요? 아니요. 물어봐봐 한번. 다 아니라고 그러지? 벌집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교회마다 중직들 가운데 많아요. 평상시에 뭐 목사님 잘해주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벌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올라갔다고 그러고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 찬송, 찬송가에 나오지요? 꼭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내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요건요, 오늘 낮에 했기 때문에 복수만 하는 거요. 와, 더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 먼저, 사르바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이지만, 먼저 드렸더니, 다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뚝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아멘 해봐요.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준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때문에 이거 얘기하다 말았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 11시 예배 때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말씀을 꼭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싫어한 줄만 골라서 하다가 터지지 말고. 그걸 안 터주고 내일 꼭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사람만 크게 아멘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나도 내일 11시 예배 때 꼭 올 거예요 내가. 아멘 같이 와요. 예? 할렐루야.